친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재혼했을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. 그랬어? 보람아빠 쪽이 재혼이고요. 친엄마 아니라고 하면 보람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. 그래, 잘했어. 이해해. 예. 근데 내가 염려할 건 없는 거겠지? 의심스러워요? 한소라 씨 말처럼 우리 이렇게 물들고 마는 거예요? 바닷가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털어놔야 당신도 편해질 수 있어. 다 괜찮아.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 지난 일 천천히 알아가면 돼. 테이블에 찢어진 서류가 있을 거야. 아무도 몰래 가져다 줘. 한소라가 너 이름을 알았다고? 정문희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알았어요. 제딕스 반도체에 대한 건 못 모르는 것 같아요. 강 회장 반응은? 당장은 반응 없지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봐요. 문제는 선생님이에요. 연락이 안 돼요. 내가 가볼게. 병원에 계신 분이 어떡해요. 제가 갈게요. 제딕스 계약서 온 분도 최대한 빨리 확보할게요. 그럼 난 로펌 쪽에 장문희 씨 소식 확인해볼게.